오늘의 최종률 만성에 들어간 여자 아버지한테 돌려드려서 우리 제가 한심을 아버지한테 받은 걸 알고 있어. 그 뜻대로 이런 모든 새로운 정리하는 시간을 정성들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춰가지고 정적으로 몇 시간 국가를 대표해서 이르면 돼요. 그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주. "나의 아버지, 가쁜 숨 몰아쉬며 하나님께 생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사랑하는 님이시여,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시여,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부르셨나이까? 슬픔에 겨워 가슴이 터지는 아픔으로 부르는 님이시여, 오직 한평생 피는 하늘을 위해, 눈물은 인류를 위해, 땀은 땅을 위해 흘리신 93 성삼 아버지는 사랑의 빛이었고, 아버지의 노정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한없이 외롭고 끝없이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16세의 봄으로 천명을 받고 출발했던 하늘 길이었습니다. 회고해보면 본인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외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온갖 순환 속에서도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 환희의 박수갈채 가득 찼습니다. 말씀은 불길처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1960년 성혼 이후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니. 참부모가 되어 보여주셨던 참사랑의 모범,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이상가정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말 못할 사연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님께선 6000년 복귀 성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종교 화합과 일치를 위한 여정, 남북 통일의 새 지평을 여신 큰 걸음, 평화 세계를 위한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 인류를 대표해 중생의 은사를 주신 수억상의 축복 가정들,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사무쳐 새우잠을 자고 밤낮 없이 참사랑의 대장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생환하셨던 아버님. 희생의 제물로 내 자녀를 천상에 보낼 때도 눈물을 삼키셨지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섭리의 노정에서 폭포수처럼 쏟은 통곡의 눈물. 천상 세계와 지상의 통일군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그 모습은 저희 가슴에 고스란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16세에 출발한 탄감 복귀 노정을 넘고 넘어 마침내 90세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시는 날, 새하늘, 새 땅, 새 시대를 여셨다며 그 누구보다 감격에 겨워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는 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님을 통해 참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절 승리를 위해 이번 직전까지 성체를 혹사시키는 강행군을 하시며 저희를 깨우치신 아버님. 찌는 듯한 늦더위 속에 불현듯 고향을 찾듯 오산학교를 찾아보시고 마지막 훈독회는 원형 이정에 대한 말씀으로 자연의 순한 이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입원하시기 전 작별 인사하듯이 천정궁 경내를 둘러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신 아버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육성을 내게 뿜하라가 부탁드립니다. 참부모 이름으로 원하나이다. 정녕 가시나이까. 책임 다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나이까. 기원절 승리를 위해 가셔야만 하시나이까. 눈이 보이지 않는 웃음, 사자호 같은 말씀, 흥겨운 노랫가락, 새똥 언니표 웃고 울고 지내고요.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님. 너무 생생합니다. 인류 앞에 참부모, 세상 앞에 구세주, 천주 앞에 평화의 왕, 하늘 앞에 천지인 참부모가 되신 님이시여. 잊지 않겠습니다, 님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님의 소망. 믿어주십시오, 아버님. 하나 되는 통일과 천일국 기원절의 승리를. 하늘이시여, 사랑하는 참아버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천상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영세세토록 영광만을 누리시옵소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아버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로부터 실천 우회적을 비나이다.